완속 충전기예요. 전기 오토바이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충전하는 게 이제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TNK 프리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전기 오토바이 소식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전기 오토바이가 전기 자동차에 포함이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뭐 환경 친화적인 법, 뭐 거기에 따르면은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뭐 태양열 자동차,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것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기 오토바이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전기 오토바이를 공용 충전소에서 주차도 불가하고 주차도 불가하다 보니까 충전도 불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 충전 방식에는 크게 한 서너 가지가 있었어요. 220V로 가서 꽂아서 충전한다든가, 배터리를 빼서 집에 가져가서 크레드를 놓고 충전한다든가, 또 그리고 요 근래 유행하고 있는 방식이죠.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BSS라고 하는 데 가서 배터리를 빼서 꽂아서 넣는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공용 충전소, 전기차 공용 충전소는 이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방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SS 방식은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도심지에 많이 설치되고 서울이나 대도시에 굉장히 많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제약사항이 꼭 있어요. 배터리를 들어서 빼서 옮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에 적합한 남녀노소가 이 전기 오토바이 운행에 적합할 만큼의 무게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10kg가 넘게 되면 성인 남성도 10kg가 넘은 거는 빼서 옮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0kg 무게 제약이 한정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배터리 용량이 한계가 되고 따라서 전기 오토바이가 멀리 갈 수 없는 그런 단점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번에 정부가 전기 자동차의 그 정의 범주 안에 전기 오토바이, 전기 이륜 자동차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공연 충전소를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전 방식의 뭐 개선, 새로운 방식이죠. 전기 오토바이는 충전을 못 했는데 공용 충전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고, 또 아까도 언급했듯이 배터리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BSS가 설치된 도심지 이외를 벗어난 곳에서는 전기 오토바이, 탈부착 방식의 전기 오토바이가 아주 무용지물이었어요. 근데 용량이 큰 배터리를 완전히 장착하고 탈부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용 충전소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좀 더 멀는 거리를 갈 수가 있게 되고, 또한 BSS가 없는 도심지 외곽 지역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좀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게 됩니다. 또 배터리 용량이 커지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고속 충전 방식이에요. 따라서 고성능 전기 오토바이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단 이게 AC 충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AC 충전 요새 3kW, 7kW로 해서 충전을 하게 되는데, 3kW, 7kW로 해서 1시간 이내에 충전을 하던가, 아니면 DC 충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용량 10kWh 이상의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뭐 고속 충전, DC 고속 충전을 해서 한 30분 이내에 뭐 15분 요 정도 내에 빠르게 충전하고 좀 장거리 100km 이상, 150km, 200km까지 쭉 충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플러그인 방식의 전기 이륜차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BMW CE04가 있는데, 현재 법령상 이렇게 공용 충전소에 충전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항상 눈치를 보고 충전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앞으로 대용량 고속 충전, 고성능 전기 오토바이가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전기 오토바이가 전기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됨으로써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